근데 너 집사람을 보낼 때 네가 보냈냐 혼자 왔냐? 스스로 왔냐? 스스로 왔다 그랬잖아 언제. 어? 스스로 왔다 그래서 간다는 걸 알았지? 그러면 너 전략을 피웠구나. 너, 너 날 죽이려는 사람이 30명이 프로젝트 돼 있잖아. 야, 너 증거가 부족하다며. 증거 너 채취해라. 내 정신병자라면 증거 채취해봐. 나 임마 이미 진단서 끊어놨어. 정신병자 아니야? 꼽냐? 너 있잖아. 내가 정신병자 아닌 진단서 내면 너는 용창이야, 새끼야. 네가 정신병을 보낸다며. 야 임마, 너가 임마 김혜경이 마누라가 너 혜경궁 홍씨가 우리 딸한테 2년 전에 하면서 뭐라 그러냐 워딩이? 내가 들려줄까? 내 동생하고 2년 전에 알았어. 마지막 2년 2년아 너 임마 그 중간에 끊을 때 2년 하고 끊었다. 너 진짜 모자라는구나. 너 IQ 몇이냐? 들려준다고. 내가 들려줄까? 너 마누라 거짓말 보고 했지? 파리 같은 소리 하네 임마. 내가 녹음기 누르는 순간을 다 들었다. 딸깍 하더라. 그래서 뭐라 그러냐? 우리 딸이 어른 아니세요.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눌렀다. 그리고 뭐라 그러냐? 잠깐만 뭐라 그랬냐? 너 뭐라 그러냐면 마누라가 너 있잖아. 뭐 2년 전에 하더니 너 있잖아. 어? 네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강제 입원을 너 때문에 시켜. 내가 이따가 말렸는데 너 앞 작은 아빠가 추진하던 걸 강제 입원 시킨다 그랬다. 녹음 테이프 들려줄까? 인터넷 올려줄까? 괜찮지? 좀 크게 얘기해라. 야 녹음이 두렵냐? 크게 얘기해. 그래 올. 그리고 내 페이스북에 녹음 테이프 딱 올렸지 않냐? 그리고 너 있잖아 사자성어 만든 사람이 인자부리 만든 사람이 또라이냐? 너는 미친놈이 또 저 사자성어 만드냐? 넌 성경 너 교회 다니냐? 무슨 교회 다녀? 그 목사 새끼 누구냐? 야 목사 새끼 누구냐? 성경 1장에 너 대리인론 인자부리 모르지? 성경 1장이 왜 그런지 모르지? 그리고 있잖아 알리안의 사박단이 왜 그런지 모르지? 리차드 도킨스 안 읽어봤지? 안 읽어봤지. 너는 뭐 읽어봤나? 너 책 이때까지 몇 권 읽었냐? 이거 들으세요. 나는 책 읽는 게 없어. 아 책을 안 읽고 그냥 참모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 이거지? 신건수 진보통합당 당원 얘기하는 거지? 그리고 너 정진사인에 몰랐는데 말지에 왔더라. 기자 출신. 너 말지에 기자가 누군지 아냐? 조유식이 알라딘 사장이다. 너 모르지? 어 하영호 모르지 너? 너 김영환이 모르지? 너 아는 게 뭐 있냐? 그리고 너 인수위원 얘기가 날 끌려고 그랬지? 미친놈 하려고 저 자료 저장하려고? 야 자료 저장하려고 자 자료 쪽발 저장하라 너 임마. 야 이재명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너 무릎 꿇고 보면 요 모든 걸 용서하는데 빨리 와라. 뭐라고? 몇 통 아니고 너 도킹하자. 야 너 그러고 떡대 3명 데려올래? 야 일단 얘기를 하고 가자. 미쳤냐 내가? 너 같은 놈은 야 뭐? 내가 빌드 같은 그래서 뭘 잘못했어? 뭐해 죽인 놈이냐? 형님을 내 사는 형님 하나님이야 안동에서 그놈을 그 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게 잘못한 거야. 얘기해봐. 형님을 잘못이지. 그래 형 정신병원 입원시킨 게 잘못이냐? 똑바로 얘기해 임마. 이영선이 발령 왜 냈어? 형님 내가 형님 잘못이지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. 구성수 워딩을 얘기해 줄까? 너 구성수한테 날 입원시키라고 얘기했지? 입원식 나를 강제 입원시키라고 얘기했지. 정신보건법에서 02월 입원하면 입원시켜 주겠다 그랬지. 야 내가 임마 길바닥에 가다 차를 차냐 사람을 죽이냐? 너 왜 입원을 주장하는 거야? 좀 이상하긴 하지. 뭘 이상해? 난 안 이상해 임마. 야 이 새끼야. 야 이 새끼야. 아 분한다. 너 임마 십새끼 개새끼라며. 또라이야. 너는 어머니한테 그 기쁨을 걸러시는 하하 진짜 웃긴다.
야 진짜 웃긴다. 나 엄마 집에 부산 좀. 그러고 대화를 하려면 형님이라 불러 이 자식아. 내 욕 안 할게. 알았어. 형님이라 불러봐. 형님. 그리고 너 재수 씨가 너 저 1년 한 달 만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? 신문에 나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신문에 나오니까 뭐? 꼴 좋습니다. 끊더니 뭐라고 전화 왔어? 그대로 갚아주겠다는데 사과해라 빨리. 정신병 확실하다. 아 정신병 확실하다고? 너는 사과도 안 하고 확실하다고? 그럼 전화하지 마라. 넌 뭐라고 전화하냐? 아까 왜 그 저 얘기했는데 그거 보는 거 해야지. 백종선이가 협박하더라. 너 보냈지? 너 또 보냈지? 백종선이 내보 그러더라. 야 치사하게 어머니한테 찾아가냐고 그러더라. 너 그러고 아빠는 18년 계속해라. 18년 계속해봐. 우리 마누라도 18년 놈이라며? 너는 어머니한테 그래 음성메시지 칼로 숨는다는 얘기 왜 했어? 왜 했냐고? 지금 유도신문 하는 거지? 유도신문 하는 거지? 유도신문 아니 녹음돼 있어 이미 이거 없이. 그래 해봐 터트려 임마. 터트리기는 니가 야 임마 금방 사과하더니 형님 보고 이 바보야? 그래 바보지. 웃지마 자식아. 내가 얘기해줄까? 근데 사람이 말이야 상대방 전략을 모르면 이거 중국말로 아냐? 백전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. 뭔 소리냐? 그런 말도 개그로 그래. 상대방을 알아야 지지 않는 거야. 내가 어떤지 모르지? 지금 집에 가요? 모르지. 그 신적인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알아? 내가 너 나 안 무섭지? 무섭겠어. 무섭지? 아 무섭지. 아 정신병 자라 무섭다 그런 게 자식아. 그게 아니야 임마. 너는 치사한 놈이야. 78개 무서워 미치겠어 아주. 너 새끼야 어릴 때 뭐 했어? 너 한번 구르면 막 거랑까까지 간 놈이야. 또라이 새끼야. 너 IQ 존나이 나빠. 빙신 새끼야. 너 임마 그 저 허벅지를 저 송곳 쑤셨다며? 지금도 쑤셔라. 너 내가 보기에는 너 시장지 못한다. 너 같은 너같이 멘붕 상태. 너 몇 시간 자냐? 이게 녹음기 좀 그 저기 적당히 하고 녹음해야지 당연히. 야 너 저 새벽 3시에 자지? 근데 그 마누라한테 이혼하자 그랬지? 너 마누라가 이혼한다 그러더라. 사식 넣고 뭔 사식 넣어줄까? 야 탕수육 넣어줄까? 안 들린다니까 입 좀 대고 얘기하세요. 난 잘 들려 임마. 녹음기 못 돼 자식아. 널 못 믿냐? 야, 너 마누라가 이혼한다 그러더라? 개새끼.